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4차 옥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3차 조사까지 배석했던 한 부장검사, 한웅재 부장검사가 빠지고 이번에는 이원석 부장검사가 직접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원석 부장판사가 투입이 됐다라는 점, 이 부분에 좀 의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역할이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직권남용이라든가 공사 기밀누설과 관련해서 네. 주로 담당을 했었고, 네.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간 이원석 부장검사가 이미 1기 검찰특별수사본부 때부터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삼성과의 사이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기 검찰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도 뇌물에 관해서 안 들어왔던 건 아니거든요. 네. 들어보다가 특검에게 인계를 했던 거고 다시 특검에서 상당 부분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한 것을 이어받아서 네. 최순실 관련해서 대기업 뇌물 부분을 특수일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네. 또 얼마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수일부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총괄 지휘를 해서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장검사가 들어갔고요. 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조사인데 아마 수요일이나 금요일까지도 어쩌면 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걸로 봐서 다섯 번째까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네 번째 조사까지 받고 다섯 번째 조사까지 준비한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여러 번 지금 하는 겁니까? 뭐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겁니까? 꼭 자백을 받아내기보다 지난번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수사를 했었을 때는 네. 사실상 그 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받고 있는 형사실 자체를 거의 부인하는 내용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네. 아 이건 검찰에 수사한 다른 증거들과 비춰봤을 때 법원이 보기에 구속수사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정도에 그쳤고 네. 이제는 재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안전보수석이나 정호성 전병관의 녹취록을 제시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네. 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지는 지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추궁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시간도 길어지고 확인의 대상이 많아진 겁니다. 네. 지금 자백까지는 아니고 재판 준비기 때문에 길어진다고 그랬는데 언뜻 궁금한 건 아니 무슨 저렇게 여러 번 계속 또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었다고 했던 검찰의 입장이 과연 맞긴 맞는 건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차고 넘치는 물적 객관적 증거를 네. 제시를 하면서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과정을 거쳐서 어차피 그런 것들이 그냥 검찰이 법정에서 법원에 내면 판사 앞에서 판사가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기소를 코앞에 둔 이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집단으로 딱 두 명만 남고 다 해임이 됐습니다. 이게 해임이 된 건지 아니면 스스로들 관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또 변호사 수임료를 거의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자, 지금 잔류한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 예. 그리고 그다음에, 최명성 변호사, 예. 그리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해임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 네. 다들 일방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만 일을 맡아서 좋겠다라고 해임이 됐다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저도 참 우려스러운 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 만날 수 있었던 변호사는 유영아 변호사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뭐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박 전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았든가 이런 걸 할 여지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물러난 게 맞는 겁니다. 이 얘기를 봤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고소화했던 모른다, 아니다. 라는 그런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전략 이거를 그냥 쭉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변호사들이 아마 어쩌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일부 너무나 명확한 증거 나온 것들은 좀 인정하고자 이런 부분조차도 안 받아들일 그럴 생각이 아닌가 그거에 유일하게 코드가 맞춰주는 사람이 유 변호사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을 고용한 말하자면 의뢰인으로 지금 받아들인 이 사람들과의 얘기도 입장이 조금 다른 경우는 지금 다 해임이 됐고 유영아 변호사만 끝까지 최명성 변호사와 둘이 남은 상태인 것 같다. 자, 한 종편 보도에 의하면요. 이 변호사 수임료를 전혀 지불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이달 초에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그냥 해임되면은 수임료를 못 받고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임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는 게 네. 무슨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경우마다 다 다르고 뭐 어떤 식의 사건 수임 계약서를 처음에 써서 원래는 이제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고 있는데 검찰 단계일 때는 그런 부분이 또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수임 계약서 내에 뭐 작성해 놓은 것만큼 지급을 안 해주셨다면 네. 원칙적으로야 박 전 대통령에게 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들이 글쎄요. 그렇게 저는 사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다섯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와 관련된 소식 저희가 또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탑10 팀이 고른 다음 순위 소식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